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통을 아주. 아, 아이씨 저기요. 앞에 좀 똑바로 보고 다녀요. 아, 네, 죄송합니다. 뭐야 저 사람? 자기도 잘못해놓고. 아니 자기야 허리 피고 고개 좀 들고 걸어.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거 아니야. 미안. 어? 또? 눈은 왜 자꾸 피해? 그러니까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. 쳐다볼 때는 눈을 똑바로 봐야 할 거 아니야. 아, 알았어. 똑바로 보면 되잖아. 아니 잘됐다. 이참에 아예 확실하게 다 말해야겠어. 그 머리도 맨날 덥수룩해서 보기 싫게 바람에 휘날리게나 하고 말이야. 아 제발 정리 좀 해. 그리고 걸을 때 팔은 왜 그렇게 뻣뻣하게 해? 자신 있게 좀 흔들어. 자기야 알았으니까 그만. 맨날 남의 시선 신경 쓰여서 소심하게 행동하는 것도 좀 고치고. 또 그 뭐냐, 아 옷은 왜 맨날 그렇게 칙칙한 색으로만 입어? 좀 밝은 색 옷은 없어? 아 맞다, 옷 얘기 나와서 하는 소린데 신발은 그거 엄마가 사준 거야? 아, 다른 거 좀 신으면. 어디가 자기야. 아직 말 다 안 끝났어 이 진짜 새끼야. 하, 어젠 내가 너무 심했나? 뭐 오늘도 보기로 했으니까 만나서 사과하면 되겠지? 어? 어 자기야. 뭐야 그 꼬라지는. 10. 어? 뭐라고? 9. 8. 갑자기 숫자는 또 왜 세고 있어? 16시 59분 53초. 약속 시간까지 정확히 7초 남기고 도착했군. 아니 뭘 그런 걸 초까지 세고 있냐. 그냥 대충 제때 도착했으면 되는 거지. 상남자트, 여친이 약속 시간 안 지키면 칼같이 버리고 감. 상남 뭐? 아니 일단 그런 건 제쳐두고 대체 왜 그런 걸로 나와 있는 거냐니까. 상남자트, 바람 혹은 다른 어떠한 물리 현상에도 절대 변형되지 않는 고정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음. 뭐? 그게 무슨... 그 머리도 맨날 덥수룩해서 보기 싫게 바람에 휘날리게나 하고 말이야. 아 제발 정리 좀 해. 너 설마 어제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러는 거야? 그래, 어제 네가 한 말을 듣고 그동안 내가 너무 찐따처럼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지. 그래서 오늘부로 이렇게 상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. 그게 뭔... 아니 됐다. 어쨌든 내 말실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. 일단 영화 시간 다 돼가니까 빨랑 가기나 하자. 그러지. 저기 갑자기 그건 또 뭔 지랄이야? 상남자트, 발은 항상 뻣뻣하지 않고 자신있고 유연하게 남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흔들며 걸음. 상남자트, 눈 절대 안 피함. 주변의 모든 인간과 동시에 눈을 마주치고 다님. 아이 봐봐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네가 계속 헛짓거리하는 바람에 늦었잖아. 상남자트, 영화 앞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함. 아 이미 시작한 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어두운데 좌석은 또 어떻게 찾아. 걱정 마라, 그거라면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. 방법? 잠깐 너 설마 또 상남자트 남들 눈치 1도 안 봐서 영화관에서 휴대폰 후레시키고 자리 찾음 이 지랄하는 건 아니지? 무슨 소리지? 내가 그런 씨파남자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. 그치 하긴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로 민폐인지. 누가 개쫄보처럼 휴대폰 후레시로 자리를 찾아? 상남자면 조명탄 정도는 덧때려줘야지. 좆됐네 씨발. 이런 젠장! 벌써 접대가 뜬 건가? 설마 극장을 점거해서 관객들을 인질로 삼으려던 계획이 들통났을 줄이야! 에? 닥쳐! 거기다! 그 이상 다가오면 벌집으로 만들어줄 테니 그렇게 알아! 어떻게 자기야! 일단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해! 성남자 특! 너희를 보면 참지 않음! 뭐? 잠깐 뭐 하는 거야! 오지마! 쏜다! 쏜다 했다! 뭐야 그 동작은! 오지 말라고 했다! 쏠 수 있어! 쏠 수 있어! 성남자트, 바람 혹은 다른 어떠한 물리현상에도 절대 변형되지 않는 고정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어. 그 애물 오지마! 나에게 다가오지 말란 말이다! 꼼짝마! 경찰이다! 잠시만요! 저건 테러리스트를 잡으려고 어쩔 수 없이... 박성환 씨 맞으시죠? 오늘 오전 신발 가게에서 벌인 강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. 뭐? 신발? 잠깐 설마... 아 맞다, 옷 얘기 나와서 하는 소린데 신발은 그거 엄마가 사준 거야? 아, 다른 거 좀 신으면... 상남자 특, 엄마가 사준 신발 안 신음. 자기야!